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시대에 로마의 군정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썼던 전신갑주. 무장들을 비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무장들을 그렇게 비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라는 것은 그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좀 특별히 아름다운 그러한 투구입니다. 보기에도 화려합니다. 참그 머리에 쓰는데 그 그리스 그 군인들이 썼던 투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 군인들의 투구는 눈만 남겨놓고 전체를 다 철갑으로 두드렸어요. 그러니 얼굴을 돌려도 좌우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귀도 잘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썼던 투구는 지금의 헬멧처럼 머리를 둠과 동시에 이 귀마개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참 귀를 잘 보호하고 얼굴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더 아름답고 위엄이 있도록 탁 벼슬과 같은 그러한 말총을 그 투구 위에 끼워서 대개 이 병정들은 이 투구의 그 벼슬이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돼 있었지만 지휘관들은 좌에서 우로 이닭 벼슬과 같은 그런 말총 그 벼슬이 이렇게 있으므로 그들은 상관들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게는 약 2.5kg. 사실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로마 병정들이 썼던 전신갑주의 모든 무게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kg 정도, 30kg. 얼마나 그 무장이 중무장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짜 뭐 헬멧을 쓰고 투구를 쓰고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그 영혼이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투구를 쓰면서 전쟁에 임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셨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중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중사역.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육신의 구원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였다는 것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로마서 5장 15절과 로마서 6장 17절에 동일하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와여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루병을 앓은 그러한 여인, 또 10명 중에 그 문둥병자들, 이러한 자들을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도록 이 사람의 전신을 내가 고쳤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늘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안식일날 그 사람의 전의를 내가 치유했다.
healing the whole man. 또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홀론 안트로폰 휘기에스 라는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전인치유를 하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인터넷과 TV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전인치유의 역사가 전인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뇌가 머릿속에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면은 그 두개골이라고 하는 그런 뼈가 우리의 온 뇌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다치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뇌가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뇌사 판정을 하면 그 사람은 심장도 뛰고 호흡도 이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뇌가 죽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뇌사 판정을 해서 뭐 심장도 떼고 간도 떼고 또 콩팥도 떼고 해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공여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뇌라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뇌에서 다 컨트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없어졌다고 해서만이 그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이 다치면은 아무리 눈이 살아있어도 귀의 고막과 모든 신경이 살아있어도 뇌가 다치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부위에 뇌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우리 몸의 지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뇌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군인이 투구를 쓴다는 것, 헬멧을 쓴다는 것, 또 오토바이 타는 군인들이나 뭐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다 이 헬멧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 또한 구원의 투구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몸의 뇌를 보호하는 것도 구원의 투구를 쓰는 첫 번째가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멋대로 먹고 멋대로 마시고 멋대로 그냥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그러한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러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어떻게 뇌를 잘 보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총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심장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심장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뇌에 혈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심장 마비되면 뇌에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뇌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에 좋은 것은 뇌도 좋은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 건강을 위해서 혈압 조절 잘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혈당, 체중 이건 동일하게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는 혈관이 중요해요. 혈관. 그래서 그 혈행장애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혈압이 잘 정상 혈압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130 이하, 또 아래 혈압은 80 이하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 경우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혈압도 중요하지만 자기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몇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냐 나쁜 콜레스테롤 이러한 수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식이요법으로 할 것인가
식이요법이 안 될 때는 또 항고지 혈제를 통해서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또한 그 중성지방이라든지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또 약물요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흡연입니다. 흡연. 이 흡연이라는 것은 심혈관과 뇌혈관에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흡연하고 나서 4일만 금연을 해도 흡연하는 사람이 혈관의 경직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흡연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심혈관과 뇌혈관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막히기가 쉽습니다.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뛰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경직되고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또 뇌졸중, 중풍, 뇌경색증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과 40여 가지의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또 뇌가 건강하면 장수할 수가 있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심장 또 콜레스테롤 또한 혈압 체중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육체적인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둘째로는 뭐냐 하면은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심장의 박동수를 늘려주고 수축력을 늘려줘서 몸 전체에 골고루 혈액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이렇게 좀 쫙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 상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뇌세포의 그 생성을 촉진하는 또한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작용이 상호연결작용이 잘 유지돼서 총명해지는 거예요. 예. 머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우리가 숨찰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또 뭐 유산소 운동으로 헬스에 가서 뭐 트레드밀 같은 그런 뛰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운동이 효과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참 하루에 그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 30km씩 이동을 하셨다는 그러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바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건강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셨는가. 너무 지치도록 하시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충분한 그러한 유산소 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식이요법이에요.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뭐냐 하면은 포화지방이 적은 음식 또 기름에 튀긴 음식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이러한 항산화 효소 이러한 것들이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뭐 올리브유라든지 캐놀라유라든지 코코넛 야자수 기름이라든지 이러한 것 우리나라에서 탁월한 기름이 있죠. 어떤 기름입니까? 들기름.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불포화 지방 그 순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참 우리 뇌 건강에 매우 좋은 것이다. 사실 예수님 건강 법 중에 하나도 예수님은 지중해 지방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가 건강식이에요. 통목식입니다. 통밀, 통밀, 통곡으로 만든 거죠. 깎지 않고 그렇게 드셨고 또한 올리브유를 많이 드셨을 거고 또 생선을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생선 잡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선 속에 들어있는 그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라든지 이러한 그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염증을 소멸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또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바로 지중해 지방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그 비율이 장수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식이요법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육체적으로도 늘 건강도 유지하실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취미생활도 필요해요. 뭐 새로운 외국어를 좀 배우기를 시도한다든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뭐 새로운 그 언어를 뭐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뭐 외국어를 한번 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미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좀 즐겁게 유지하는 거예요. 또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혼자 있는 것은 피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어울릴 때 뇌 세포의 형성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이건 연결 확실합니다. 또 치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끊임없이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과 더불어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함께 생활할 때 그 치매 환자들이 많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요사이 치매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양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혼자 사는 습관, 혼자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두 번째였어요. 뭐 전도하고 가서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뭐 이러한 사역을 주셨지만은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뽑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과 서로 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또한 뇌 건강을 위해서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머리에 쓰는 투구, 이것은 뇌를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나가서 뭐 백병전을 할 때 막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말이야 뭐 칼로 막 치기도 하고 또 요새 같으면 총알을 쏘잖아요. 그러면 총알도 사실 빗나가게 맞으면 이게 튕겨 나가게끔 그렇게 그 철모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똑바로 직각으로 맞으면 뚫고 갈 수 있지만 조금만 빗나게 맞아도 총알이 뇌 속으로 박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첫째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생활 속에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야 되는 것이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고 취미생활하고 또한 언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뇌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몸이 늘 유기체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화평은 육신에 영향을 줘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에 건강을 준다 하면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각색 질병을 다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말까 이거 지옥 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의심 속에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그 분명한 어둠의 흑암의 권세,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마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바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어느 아빠가 자기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너 호족에서 파버려? 어? 뭐 이렇게 하는 아빠가 있어요. 설사 그런다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일을 팍 도장을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피값 주고 샀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피조물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손에서 그 힘으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구원은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로 누리냐 하면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꼭 쓰고 다니세요. 마귀는 그걸 빼앗으려고 가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너희가 행함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믿는 그 태도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의 투구가 결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불화살이, 마귀의 칼이 여러분의 뇌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미혹해서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워 떨면서 재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것을 늘 두려워 떨면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뇌의 기능이 뭡니까?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능이 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가슴보다는 심장보다는 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서, 지성으로서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십니다.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십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들어가기가 쉽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시고 그 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를 늘 분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한 잘못 생각해서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나중에 하는 것은 이미 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뭐 괜찮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뭐예요? 중생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중생의 회개. 중생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 중생의 회개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 가지는 또한 성화의 회개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회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하신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거듭나는 날이 중생의 날이 구원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중생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회개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서로 죄를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 이웃과 잘못된 것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쟁투와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한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다시 말하면 바보다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후를 따져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구원 확신이라는 것은 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 위와 아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교차되었을 때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과 구원의 확신과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첫째는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으면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요새는 정신분열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조현병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해도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성과를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일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는 뭐예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울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과 같이 확정된 마음 일평단심 주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예화 중에 캐톨릭 신부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그 교황이 물어봅니다. 그리스 청년인데 왜 자네는 신부의 길을 가려고 하면서도 왜 안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럼 결혼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신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다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이렇게 마음의 정함이 없어요. 왕자왕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성과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지도자가 어떤 정치가가 되려면 너무 전문지식이 많은 것도 사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 맨날 고민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래서 사실 지도자들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을 두고 전문가에게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스승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확정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요사이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 그 4강 신화를 쓰기 전에 늘 선수들에게 너희들은 공격수는 공격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비도 할 줄도 알고 또 수비수는 또 공격에 할 줄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적의 아주 그 변화무쌍한 전술에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대처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이것이 바로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멀티플레이어 그 감독의 눈에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화려한 개인기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이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감독의 진두지휘 안에서 순종하며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잘 수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리처드 윈블랜더가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러시아의 치하에서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가 어떻게든지 그 예수 사상을 그냥 없이 하려고 증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고문하는 끊임없이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리처드 윈블랜더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얻었다고요. 자, 저분은 공산주의자로서 0.001%도 기독교와 그 예수 믿는 것을 증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100%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가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놀라운 영감을 얻고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누가 더 센가 한번 보자. 너의 사상이 센가? 내 사상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른 어떠한 사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분명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100%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유입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속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전도를 잘합니까? 저는 매번 놀라는 게 제가 보충 수양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매번 여호와의 증인 그 전도지만 꽂혀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비성서적인 이단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종교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종교계에서 가장 많은 인쇄기와 가장 많은 인쇄를 그렇게 1초당 500부의 전도지를 지금도 계속 인쇄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런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100% 헌신하는 거예요. 10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우리는 늘 결단을 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는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둘째 구원의 투구는 마음의 기만 또 속임수로부터 보호한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게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속임수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러면 사단이가 뱀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속였는가? 그렇게 보면은 말씀을 조금 바꾼 거예요. 조금 바꾼. 뱀은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성경 가만히 보세요. 하와가 없을 때, 창조 이 세상에 없을 때 아담에게 말은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단 선악과의 열매는 뭐지 먹지 말아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와가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자, 하와는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겠어요? 남편인 아담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 이 뱀이 말해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퀘션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이 거기에 깜빡 넘어. 자기는 알고 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되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게 변질된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예. 그러자 사단이가 얘 탁 낚싯밥을 대고 낚아채버린 거예요. 자, 이제 너는 내 밥이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 그때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아니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하와는 무엇을 봤어요?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본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나무를 보니까 여러분 열매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러분 열매를 만약에 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워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고자 하여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요. 보암직합니다. 탐스럽습니다. 무엇인가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담은 분명히 하와에게 그 말씀을 변질되게 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듣고 하와는 잘못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적을 했어요. 물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전했는데 하와가 변질돼서 사단에게 말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거 먹으면 죽을까 위험하대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100%를 전해요. 거기에 인간이 감행한다거나 그걸 뺀다거나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저주가 그 가감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특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잃을까 하는 포기하고자 하는 낙담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사방으로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여러분 6.25 때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 3만 명이 중공군 15만 명에게 둘러싸여서 완전 전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령관이었던 스미스 장군은 그 제군들 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의 전진이다.
이제는 사방에 있는 적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그 군인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은 사기백배 중천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그 추위 속에서도 미 해병대 불과 수백 명만 전사하고 나머지는 다 철수할 수 있고 흥남 부두에 있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도 철수하게 된 그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범접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뚫고 나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너 할 일을 다 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제는 너의 구원의 투구 대신에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그 중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 오늘 이 시대에 헌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마치 연어가 자기의 낳은 고향 본향을 향하여 물살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충성을 향하여 영적인 지느러미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사 여러분의 각색 질병을 낫게 하시고 말씀 드릴 때 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난 후에 안수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면류관으로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